Hi, kid. Hi, kid. Hi, kid. 아, 묵음. 뭐 어떻게 잘 지냈어요? 아, 제가 굉장히 오랜만이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촬영 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노르마니라는 사람 들어봤어요? 노르마니? 노르마니? 노르마니의 모티베이션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해볼 거예요. 하드 조이 피디아. 풀네임은 진짜 본명이 노르마니구나. 노르마니 콜데 해밀턴이래요. 그래서 미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댄서입니다. 나 이런 때가 너무 좋아. 뭔가 아틀란타 조지아일 것 같아 배경. 어릴 때 같아. 자기 어릴 때 약간. 너무 잘 쳐. 얘가 지금 이거. 와 진짜 예쁘다. 혹시 여신이야? 와 몸매 장난 진짜 좋다. 우와. 근데 유곡을 같지 않아? 골반이랑 약간... 겨드랑이랑 붙겠어. 진짜 와 엉덩이 봐.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네. 와 몸매가 너무 좋아. 근데 노래 진짜 좋아. 약간 비욘세 생각나지 않아요? 옛날? 멋있다. 와 가슴에 1996이 나이잖아. 응? 남자 몸도 좋네요. 와 진짜. 얘 진짜 예쁘다. 우와 목소리가 너무 좋다. 춤도 너무 잘 추고.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있을 수가 있어? 오 목소리 짱 좋아. 오 핫 관절이 우리보다 더 많은가 봐. 어떻게 저러지 골반이? 어머 뭐 하는 거예요? 우와 우와 하우 인력자야. 우와 와 치어리딩 같아. 체조 선수세요? 우와 와 짱 예뻐. 짱 예뻐 진짜. 저 취향 저격당했어요. 저도요. 너무 아 배경 너무 이쁘다. 배경이라 너무 재능충이다 진짜. 뭐 이렇게 다 잘해? 스텝업 같아. 말 같지 않아요? 와 엄청나다. 와. 운동을 얼마나 하는 거야? 근육의 크기가 다르다. 진짜. 와 춤 예술이야. 안무 같지 않니? 우와 약간 복고 느낌도 나면서. 근데 이거는 노래만 들으면 뭔가 아쉽다. 뮤직비디오 꼭 같이 봐야겠다. 저렇게 추면서 라이브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. 그러니까 댄서들도 다 잘 춰. 와 힙해. 나 너무 좋아해. 힙했어. 나도. 와. 감탄.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. 예전에 그 비욘세 처음 막 데뷔했을 때 약간 그 엔터테이너 쪽에서 진짜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노래 너무 잘하고 예쁘고 그리고 춤을 진짜 댄서보다 더 잘 춰서 그랬는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. 항상 춤 보면 트월킹만 미친 듯이 나오는 경우가 맞아, 너무 많은데 맞아.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잘 춘다는 생각이 들 정도? 막 니키미나지나 뭐 칼디비 같은 경우에 센슈얼한 느낌은 엄청나게 나는 의상에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진짜 그냥 춤을 잘 추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. 노출을 위한 노출이 아니라 춤선이나 몸선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노출인 것 같아서 진짜? 너무 멋있잖아. 그냥 개인적으로 저런 몸으로 살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부러웠어. 앉을 때 푹신푹신한 느낌. 나 당분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뮤비도 많이 볼 것 같아. 널마니의 팬이 되셨습니까? 네! 와 만장일치다. 널마니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안녕. 안녕. 바이 키즈. 능력 없이 끝나.